박이를 보러 종종 이 댁에 들른다는 며느리와 손주들. 박이 보러 왔어? 네. 박이야. 왜? 박이도 식구들이 반갑나 봅니다. 박이야. 잘 있었니? 야, 완전 귀여워. 엄마 왔는데 나와야지. 거기서 있으면 뭐해. 엄마 왔잖아. 형도 오고. 응? 박아, 이리 나와. 그런데 이 녀석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난폭해진 박이. 알았어? 그렇게 시종일관 할아버지에게 하악질을 하는데요. 손주들 일동 얼음. 박이가 점점 더 예민해지자 결국 손주들과 며느리는 예정이 없던 빠른 귀가를 선택했습니다. 잘 가. 너 때문에 저기 손주들이 일찍 갔잖아. 할아버지 더 봐야 되는데 손주들. 자기야. 응? 순하디순한 박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한 달 전부터 박이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좋아? 춤 좀 춰봐. 할아버지는 안정되게 싫어서 그래요. 5년 동안 할머니 못지않게 할아버지도 잘 따랐던 녀석이 이제는 가까이만 가도 공격 모드. 할아버지도 예전처럼 박이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만졌다 그러나 본데요. 무서워요. 왜요? 저게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요. 여보, 당신 밥 좀 줘. 그래야 좀 친해지지, 얼른 와. 아, 좀 줘봐, 와서. 너 잘했어. 밥이 밥 먹자. 밥만 먹자. 심지어 이제는 사료 줄 때도 겁이 난다는데요.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더 기가 막힌 건 녀석이 할아버지가 주는 사료를 거부한다는 것. 도대체 왜 박이야? 이유가 뭐니? 싫어. 그렇게 싫어서 왜 밥을 안 먹어? 화가 잔뜩 나서 밥 안 먹어? 응? 박이야. 박아. 박아. 아무리 다정하게 불러봐도 박이의 대답은 와. 박이의 이런 모습은 올 여름 처음 시작됐답니다. 할아버지만 보면 도망가야 될 거. 도망가고 하악거리고 눈도 빨개지고 저거 봐. 아이고. 요양차 친정에 갔었는데 갑작스레 얘가 고양이 소리를 듣고 튀어나가다가 동생 얼굴을 밟았던가 봐요. 그때부터는 막 얘가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박이에게 공격당한 할머니의 남동생. 우리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키우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고 뭐 때문에 놀랬나. 그 후 집에 돌아온 뒤 잠잠했던 박이는 한 달 전 느닷없이 자는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는데요. 겪어놓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답니다. 이마와 뒷머리를 여러 바늘 꿰매야 할 정도였다고. 새벽 2시쯤에 자고 있는데 뒤에서 머리가 뜨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큰 거지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어섰더니 또 앞 또 이마를 갖다가 그냥 또 공격을 해갖고. 아직도 할아버지 이마엔 박이 발톱 자국이 선명합니다. 심지어 말리던 할머니까지 공격을 했다는데요. 물리고 핥힌 상처들. 그래도 할머니는 온통 박이 걱정뿐입니다. 이 발톱이 빠져가지고서 이 사료가 밖에 있듯 뚝 떨어지더라고요. 발톱이 빠질 정도로 세게 공격했다는 박이. 세상에 이거 둘이가 누가 보면 쌈박질이고 저것도 갖고 싸웠다고 지금 고양이한테 물렸다고 했냐고. 어?
입양을 보내, 입양을. 아, 누가 쟤를 길러. 손주처럼 금지옥엽 예뻐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박이가 할아버진 두렵기까지 하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두렵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간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라디오는 왜 갑자기? 음악 틀어놓으면 좀 온순해진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금 틀어놓고 재우는 거예요. 불교 음악도 틀고 기독교 음악도 틀어주고. 왜요? 사고 쳤으니까 회개하라고요. 반성 좀 하라고. 사실 박이는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잤지만 그 사건 이후로 옆방에 따로 재운다고. 하지만 박이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요. 옆방에 있는 할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이리저리 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혼자서는 영 잠에 들기 어려운가 봅니다. 결국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립니다. 아니 이제 조용히 좀 힐 때 되지 않았어? 옆집 아저씨가 야근하고 오시면 잠을 못 잔대, 시끄러워서. 들어가, 가. 소원대로 안방에 입성한 박이. 한결 편안해 보이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녀석, 가장 포근하고 편안한 할머니의 팔을 베고 눕습니다. 그렇게 잠이 솔솔 오던 중. 할아버지의 우렁찬 코골이에 잠이 달아나 버린 박이. 잠시 후 박이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예민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겨우 진정됐나 했더니 어째 낮의 상황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박이의 울음에 할아버지도 깨어나고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집안. 왜 그래 또? 어? 빨리 갖다 버려 밖에다가. 아, 내가 못 살아 쟤 없으면. 또 공격 당하려고? 사람 공격하는 거는 안 돼 안 돼.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왜 저기 들고 자냔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랑을 같이 살았으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한 처남도, 번만 처남도 그렇게 얼굴이고 팔이고 다 그렇게 긁어놓고. 근데 장모님이 뭐라 그랬어? 거기다가 시골에다가 버리고 올라가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갖고 올라와갖고 이게 뭔 일이란 말이야. 지가 놀래서 그랬지. 내가 걔는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 걔가 놀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지. 나는 한 번 당했지만 당신이 두 번 당했잖아. 그래도 조금 정은 있더만. 그래도 안 돼 안 돼. 어? 정 없어. 박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할머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할머니 이쪽 방 갈까? 할머니랑 꽉 덮어야. 편안한 침대에서 자본 지가 언젠지 늘 박이랑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할머니.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긴 밤 동안 세 식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 놀래갖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아유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이랑도 지금 잘 지내고 싶은데 겁이 나요 지금도요. 또 그런데 위험하다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쟤 못 버려요. 다 버리라고 그래도 못 버려요. 쟤는 내가 고쳐서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박이는 할아버지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위기에 빠진 박인혜를 돕기 위해 그가 왔습니다. 네.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영철 쌤, 우리 박이 괜찮겠죠? 자, 내가 좀 볼게요. 박이? 이런 녀석이 미영철 쌤을 본체만치 않은데요?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요. 제가 옆에 이렇게 있을 때 긴장을 하면 고양이들이 이 앞에서 멈추고 계속 이렇게 노려보지 이렇게 쓱 무시하고 지나가질 못해요. 여느 고양이들처럼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하거나 예민해지지는 않는다는 박이. 개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온순하다는 거라네요. 낯선 남자 미영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 일부러 지금 내려와서 앉은 이유가 좀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커 보이지 않게 하려고. 공격성을 보이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엎드려서 다가가거나 최대한 좀 작아 보이게 이제 경계심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해요. 사건을 되짚어보면 박이는 시골집에서 길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려다 남동생의 얼굴을 밟았는데요. 니가 때 감히 내 얼굴을 밟았냐고 소리를 막 버럭 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동생을 완전히 얼굴이고 귀고 막 팔이고 허벅지고 다 그냥 물었는지 핥겼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철철 다 나가지고 불을 켜고 파리채를 딱 들으니까 그제서 내가 딱 잡았더니 그제서 이제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때 혹시 박이 중성화 수술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중성화 수술 안 돼 있는 수컷이었던 거죠? 예, 예. 수컷 고양이들은 영역 집착이 엄청 강해요. 예.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이미 낯선 영역이어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특히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밖에서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중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 반응하는 거죠. 극도로 이제 흥분한 상태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남성 어른 네 어떤 특정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혼이 좀 굵어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완전히 생깁니다. 박이가 깜짝 놀라서 공격을 했던 것. 기존에 이 쌓여있던 트라우마는 네. 조금 뭐 할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남자 그 어른이 냈던 네. 자기가 정말 큰 어떤 위험 상황을 겪었던 그 순간에 비슷한 조건 요소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그냥 확 터지듯이 나오는 건데 비슷한 남자 성인 어른한테도 어떤 작은 요소가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 생각이 탁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박이가 유난히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트라우마의 시작인 남동생과 할아버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만 보면 그때가 생각난다.